와우, 이제 다니엘 3장에서 4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으로 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마음이 변하여 스스로 교만해져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금신상을 우상으로 만들고 숭배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우상을 만들어 온 나라에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우상을 만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첫 번째 꿈을 꾼후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런데 얼마 후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변하여 자신의 입으로 시인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함을 드러내 꿈에 보았던 것을 금신상으로 만들어 세웁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몽조를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우상은 높이가 약 30m, 너비는 약 3m의 거대한 금신상이었습니다. 둘째,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 우상의 낙성식 행사를 통해 이를 자신의 우상화 프로파간다로 활용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금신상 우상의 낙성식에 참석한 바벨론 제국의 중요 내빈은 총독,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및각 지방 관원들이었습니다. 즉, 바벨론 제국 중앙과 전국 전 지역의 지도급 인사들을 모두 동원하여 거대한 금신상 낙성식을 거행하며 자신을 우상화하여 프로파간다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 특별법은 바로 그 금신상 숭배를 거부하는 자는 화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셋째,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 낙성식을 계기로 만든 이 특별법으로 바벨론이 두려운 제국이라는 사실을 바벨론 제국의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바로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숭배를 거부하여 긴급 체포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다니엘의 친구들을 회유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서도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자신들을 건져내실 수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같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두 번째 포인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굽히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에게 항명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집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절대 왕권에 도전한 세 명에 대해 극한 분노를 드러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7배나 더 풀무불을 뜨겁게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에 던지게 합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했던지 세 사람을 붙들고 있던 바벨론 군대의 용사들이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보다 하나님의 힘이 훨씬 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풀무불에 넣기 전에 느부갓네살은 이 세 사람을 결박하여 던지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그런데 25절에 보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이는 확실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본 것은 첫째, 풀무불 속에 세 명이 아닌 네 명이 있었고 둘째, 그들의 결박이 풀려 자유롭게 상함 없이 불 속을 다니고 있었고 셋째, 네 번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의 종들이라 부르며 바벨론 제국 전역에 조서를 내려 바벨론 제국 내에서 하나님에 대해 경솔히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극형에 처할 것이라고 반포합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전보다 더 높은 관직을 내줍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다니엘 4장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조서 형태의 사건 기록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전 지역에 내린 조서의 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의 일이리로다. 다시 한번 짚고 간다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겪은 놀라운 이적들은 첫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몽조와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둘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 기적입니다. 셋째,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도 다니엘이 해석해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조서에서 그가 두 번째 꿈을 꾸었고 그 꿈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꾼 시기는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고 평안한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번에도 다니엘에게 꿈의 해몽을 부탁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조서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느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신 벨의 이름을 따라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직위는 박수장으로 당시 바벨론 제국 왕실의 종교 최고 자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과 다니엘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중앙에 한 나무가 견고히 자라 하늘에 닿았고 열매가 많아 만민이 먹을 정도였으며 들짐승이 그 그늘에 그리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는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제패한다는 뜻이며 바벨론이 더욱 부강한 국가가 되어 온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고대 근동 전체가 바벨론 제국의 다스림 아래에 있음을 말합니다. 둘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가 나무를 베어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여 들풀 가운데 두어 일곱 대를 지낼 것을 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갑작스럽게 그의 권세를 잃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으로 살게 될 것, 즉 정신 이상 증세를 일으킬 것을 뜻했습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셋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 다니엘은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합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앞서 번민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의 조서에 다니엘이 번민하는 모습을 적어놓았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이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나라가 견고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라고 진심으로 중고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두 번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과 진심 어린 충고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의 해석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제국을 건설하지만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권자임을 왕이 깨닫는다면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일어서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을 목숨 걸고 당당하게 그 앞에서 말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시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깨달으라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당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앞에서 불리한 해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잘 살펴 알고 있어야 그 안에서 평안하고 견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꿈의 해석을 들은 지 1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다니엘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회개할 시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먼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교만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는 느부갓네살의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레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둘째, 그러므로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하십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셋째,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후 곧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꿈대로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일곱 대의 징계를 받고 난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의 마지막 기록은 하늘의 왕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일곱 대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꿈대로 일곱 대를 지나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즉 하늘에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림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신 또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런 겸손한 모습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한 차례의 고통을 겪고 난 이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3장에서 4장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바벨론에게 무조건적으로 엎드리고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진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믿음이었고 또 비록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큰 피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면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혹 그들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다니엘 5장에서 6장 통로숲 이야기 통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70년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밥의 생생한 역사가 다니엘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 성을 향해 공격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벨론의 왕 벨사살은 바벨론 성이 난공불락임을 믿고 오히려 성 안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날 잔치에는 1,000명의 바벨론 귀족들이 왕궁에 초대받았고 벨사살 왕은 그들을 위한 술잔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명들을 사용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바벨론이 70년 만에 제국의 문을 닫기 전날 밤에 생생한 바로 이 기록이 이처럼 다니엘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상황을 보면 바벨론의 왕 나부니두스가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겨두고 10년 동안이나 사막에 가서 신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벨론의 2인자인 벨사살이 아버지 나부니두스를 대신해 제국을 통치하던 중이었는데 이렇게 제국이 망하기 전날 밤에 벨사살이 바벨론의 귀족 1,000명과 호화로운 파티를 열며 바벨론의 마르둑 신전에 보관 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기명을 파티 술잔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성전 기명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것에 관한 남유다 여호야김 왕 때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여호와의 전에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어서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 왕 때의 기록입니다.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에 사용되던 성전 기명들이 바벨론 왕실 파티에서 술잔으로 사용되던 바로 그날 밤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줄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파티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를 즈음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글자를 쓰자 그곳에 모인 벨사살 왕부터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벨사살은 머리가 터질 듯해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넓적다리가 마치 녹아내리듯 무릎이 서로 부딪혀 덜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벨사살의 두려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누구든지 벽에 쓰인 그 글자를 알아맞히고 뜻을 해석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세 번째 통치자, 즉 바벨론의 1인자인 아버지 나보니두스, 그 다음 2인자인 자신에 이어 바벨론의 3인자로 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신상의 뜻을, 벨사살 왕에게 벽에 쓰인 글자의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파티 장소에 큰 소란이 일어남을 알고 과거의 왕비였던 태우가 그곳으로 와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로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태후의 추천으로 한밤중에 다니엘이 파티장에 불려 나오게 되었고 다니엘이 벽에 쓰인 그 글자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벽에 글자가 쓰인 이유를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한때 왕위를 잃었던 행적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그 역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교만하게 행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바벨론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로 온 나라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셔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언급한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는 과거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조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의 일이리로다. 그리고 다니엘이 마침내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해석해 줍니다. 메네는 숫자를 세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통치의 날을 세셨다는 것입니다. 대겔은 무게를 재다라는 뜻으로 저울의 재본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파르시는 나눈다라는 뜻으로 바벨론 제국을 나누어 메대와 바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는 연결사로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벽에 쓰인 이 말은 세어보고 재보았다. 그 결과 부족하여 나눈다. 즉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통치의 날을 세어서 종말을 정하셨고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라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둘로 나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렇게 한밤중에 왕궁으로 불려온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이 끝난다는 쇼킹한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화를 내기보다는 벽에 쓰인 글자를 알려주고 그 뜻을 해석해준 다니엘에게 감사를 표하며 내일 아침이면 망할 나라인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로 결정합니다. 덕분에 다니엘은 몇 시간 정도 바벨론 제국의 넘버 3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다니엘의 예언은 바로 몇 시간 후에 바로 성취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최초의 제국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던 바벨론 제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정말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 의해 그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라고 이미 예언된 바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된 이유는 성 안에서 페르시아 군대에게 성문을 열어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당시 바벨론 제국은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이 신이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기고 사막에서 10년 동안이나 그의 종교 생활에 심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오피스에서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크게 물리친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대군을 이끌고 바벨론 성으로 진군하고 있었는데 당시 바벨론 성 안에 마르둑신을 섬기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이 섬기는 종교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으므로 오히려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를 해방자로 맞이하고자 성문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덕분에 키루스 2세는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에 무혈 입성하면서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열게 됩니다. 헤로도토스는
바벨론 제국 최후의 날을 그의 책 역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도시가 광대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외곽 지역이 벌써 적의 수중에 떨어졌는데도 중앙부에 사는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때마침 그날은 축제의 일이었는지라 그 시각에 한창 춤추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있는 와중에서 겨우 진상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바벨론은 이때 처음으로 적의 수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세 번째 포인트, 다니엘의 정적들은 총리 다니엘의 국책사업 결재 기록부터 일상 신앙생활 기록까지 모든 조사를 했지만 청문회에서 걸릴 만한 어떤 흠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정권만 바뀌어도 권력을 잃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는 폭풍 가운데 오히려 페르시아 제국에서 더 높은 고위 공직자가 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일찍이 400여 개의 도시국가 연합체였던 그리스의 대표적인 두 개 도시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였던 것처럼 페르시아 또한 여러 도시국가들 가운데 메대와 바사가 대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리오 왕이 메대 출신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전역을 120도로 나누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어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생각에 그렇게 해야 나라에 손해가 없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에 페르시아는 아수에로 왕이 전국을 127도로 나누어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런데 다리오 왕이 세운 페르시아 제국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리오 왕이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수석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니엘의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의 정적들은 총리 다니엘의 국책사업 결재 기록부터 다니엘의 일상 신앙생활 기록까지 오늘날로 치자면 마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모든 조사를 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모든 조사를 다 했음에도 다니엘에게 어떤 흠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행정가였고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최고 행정가임에도 다니엘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모두 완벽하게 클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종교에서 꾸투리를 잡을 계책을 세웁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때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 법의 시행 기간을 30일로만 정한 것은 그들의 목표가 다니엘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법의 발의자들은 메대와 바사 왕의 조서의 힘을 아는 페르시아 제국의 공직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이후에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서를 통해 페르시아 제국의 조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필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다니엘은 자신을 향한 정치적 모략을 알고도 바벨론 제국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벨론 제국 때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쉼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렇게 두려움 없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의 편지 덕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임을 알았고 제국보다 제사장 나라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앞에서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한편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나 페르시아에서 누구보다도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보다도 윤택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성소가 복원되기를 꿈꾸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심지어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 앞에서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은 이유는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라는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를 혼자 묵묵히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신하들의 함정에 빠졌던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더욱 신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쉬지 않자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페르시아의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위해 근심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돌아가자 그때부터는 페르시아의 왕이 철야와 금식으로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에 사자굴로 다니엘을 보러 갑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날 밤 페르시아의 고위공직자들은 오랜만에 깊은 단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왕은 오히려 나이 많고 경륜 높은 신하 다니엘을 잃은 것에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을 부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보면 왕의 이 행동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제 이미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을 새벽에 찾아가서 부르다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었습니다. 왕의 부름에 사자굴에서도 살아서 대답하는 다니엘. 그가 바로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의 왕이 신임하는 최고의 신하 중의 신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을 모략했던 자들의 최후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리고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를 내립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다니엘의 남은 모든 삶은 형통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다니엘 5장에서 6장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청소년기에 부모와 가족과 나라를 떠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 정책에 이용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계획 이전에 이미 from infancy, 즉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성경을 배운 청소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제사장 나라 교육을 다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제사장 나라 공부가 일상의 습관이 된 상태였습니다. 부모 곁을 떠나 끌려온 바벨론에서 오히려 다니엘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제사장 나라 법대로 살겠다는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 뜻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니엘을 더욱더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타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보다 10배 이상 공부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바벨론 제국의 왕들과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다니엘의 실력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정도가 됩니다.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최고 행정가로서의 그의 실력은 누구나 인정하는 월등한 인재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이 성경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국의 경영보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더욱 믿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위해 심지어 페르시아의 왕이 다니엘의 안위를 걱정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성경은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운 놀라운 10대 청소년들에 관한 기록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디모데 등 그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그래야 어린 자녀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굳건히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살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다니엘 7장에서 9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다니엘 7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네 가지 환상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네 가지 환상 가운데 세 가지 환상을 살펴볼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내일 살펴볼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7장은 네 짐승 환상, 다니엘 8장은 순양과 순염소 환상,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의 기도와 70일의 환상, 그리고 다니엘 10장에서 12장까지는 큰 전쟁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가장 먼저 본 환상은 네 짐승에 대한 환상으로 그것은 네 개의 제국들, 즉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의 네 짐승 환상 이야기는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사건보다 훨씬 이전, 즉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는 앞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환상과 대동소이한 환상으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 환상 가운데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는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 환상 가운데 두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다니엘이 본 네 짐승 환상 가운데 세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 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얘는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다니엘이 본 네 짐승 환상 가운데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이는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종아리는 쇠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다니엘은 네 짐승 환상에 이어 로마 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는 작은 뿔 환상까지 보게 됩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다니엘은 뛰어난 사회성을 가진 행정가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월등한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결국 메시아를 예언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 환상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제국들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 그 모든 과정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경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처음 보여주셨을 때에 다니엘은 그 뜻을 알 수 없어 근심했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근심하던 다니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다음과 같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곁에는 심판의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인자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마침내 다니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이는 세상의 제국들은 다 사라질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니엘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희망이었고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신앙인들에게는 위로였습니다. 다시 말해 제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 당시 다니엘 시대에도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인류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빈틈없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니엘은 네 짐승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 듣고 난 후 마음에 소중히 새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인정하신 다니엘에게 네 짐승 환상에 대해 해석해 주십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대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즉 내 짐승은 네 개의 제국들이며 그 제국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에 더해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넷째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내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둘째, 넷째 나라가 온 천하를 삼키나 그 후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나 성도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할 것입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는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셋째,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완전히 멸망하며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세 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도 환상 중에 을레강변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네 가지 환상 가운데 다니엘 8장의 두 번째 환상, 순양과 순염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이 두 번째 환상은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인 네 짐승의 환상을 본 지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가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도 환상 중에 을레 강변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순양의 환상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여기에서 둣불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둘째, 순염소의 환상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둣불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기에서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큰 뿔이 꺾이고 나타난 현저한 뿔 넷은 알렉산더 죽음 이후 헬라 제국이 나뉘게 됨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네 가지 환상 가운데 두 번째 환상을 보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앞에 등장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여기에서 사람의 목소리는 바로 메시아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 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즉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깨닫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것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을 알게 한 것입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이후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릴 때에 성경에 다시 등장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또한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에도 등장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다니엘은 이렇게 메시아의 음성과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두려워 엎드리고 깊이 잠이 듭니다. 즉 정신을 잃고 혼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다니엘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은 정치인이었고 행정가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그렇게 깊은 환상의 세계를 체험하고 난 후 계속해서 왕의 일을 수행하는 놀라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영적인 체험도 하고 또 일상에서는 행정처리와 같은 사회일을 동시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성과 사회성의 조화 이것은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로 전해준 바벨론 포로 70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메대왕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때는 대략 1년이 채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찍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 선지자는 단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받아 말로 전하는 전달자나 기록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더 명확히 직시하면서 그 문제를 마음 중심에 부여잡고 있습니다. 마치 이후에 느헤미야가 황폐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슬피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니엘 선지자 또한 죄를 뒤집어쓰고 자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가 내세울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밖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기발을 두고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 내용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 주었던 레위기 26장 제사장 나라법의 근거로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과 이제 그 70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제 모세와 예레미야를 통해 깨달은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는 모세 오경을 통해 배운 기도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둘째,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징계를 받고도 죄악에서 떠나지 않은 죄, 즉 레위기 26장의 3단계 징계를 모두 받고도 회개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셋째,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는 출애굽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즉 애굽에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듯이 바벨론에서도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넷째,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는 주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중심 내용은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들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곧 주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셔야 하는 일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기도에 응답을 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응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70일의 환상으로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70일의 환상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계시록의 세상 종말까지 말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는 그 이레의 절반에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임하여 그는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7장에서 9장을 읽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세상의 행정가를 넘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드러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네 가지 환상을 통해 제국의 변동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의 끝날을 예언하게 하심으로 다니엘로 하여금 세상의 행정가를 넘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게 하십니다. 때문에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행정가도 총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다니엘 10장에서 12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니엘 선지자가 티그리스 강가에서 세 일의 금식 중에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세 일에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떼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본 네 가지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이 펼쳐집니다. 네 번째 환상이 보인 시기는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후의 일이고 장소는 히떼겔 강가였습니다. 히떼겔은 티그리스 강의 히브리어 이름으로 유프라데스 강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중요한 강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새 일의 금식 기도를 하던 중 1월 24일에 환상을 보았으므로 다니엘 선지자가 유월절 기간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새 일의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포로로 있던 남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성전 건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며 전쟁에 대한 이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니엘 선지자는 환상 중에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 혼절할 정도였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본 네 번째 환상은 히떼겔 강가에서 본 사람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다니엘 선지자가 히떼겔 강가에서 본 사람의 환상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입고 계셨고 제사장과 왕을 연상케 하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는 번갯빛 같은 얼굴과 횃불 같은 눈, 빛난 녹과 같은 팔과 다리, 그리고 무리의 소리 같은 말소리를 가졌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또한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다니엘은 메시아를 보고 바로 이때 너무 놀라 혼절하고 맙니다.
이 환상을 나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함께 있던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니엘 선지자만이 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메시아를 보고 놀란 모습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모습이나 밧모섬에서 예수님을 본 사도 요한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다니엘 선지자가 메시아를 보고 이처럼 놀라 혼절하자 다니엘 7장과 8장에 등장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다니엘 선지자를 도와줍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다니엘 선지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한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는 다니엘 선지자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린 지 3주일 후에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응답하실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자신이 다니엘에게 늦게 온 이유를 말합니다. 악한 영이 움직여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자신을 21일 동안 막았으나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당할 일을 알리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를 힘나게 한 가브리엘 천사는 또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등장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아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진리의 글로 기록하여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 헬라 제국의 등장에 대한 밑그림을 글로 기록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예언되고 있는 헬라 제국과 마카비 혁명, 그리고 하스문 왕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쓴 성경과 5대 제국과 신구약 중간사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니엘 10장에 이어 11장에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이후에 헬라 제국에서 분열된 이집트 헬라 제국과 시리아 헬라 제국의 등장과 몰락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이 강성하여져서 그리스까지 공격하게 되지만 오히려 역으로 그리스 위쪽에 있는 마게도니아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며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탄생시킵니다. 그러나 그 헬라 제국 역시 알렉산더 사후에 네 개로 나뉘어 각각의 왕조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중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커스 왕조 이야기가 다니엘 11장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그가 메대 사람 다리오를 도왔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이 등장할 것에 관해 다니엘 선지자에게 미리 말해줍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 왕 이후 페르시아의 4대 왕인 아수에로를 거쳐 부강했지나 이후 헬라 제국의 한 능력 있는 왕 곧 알렉산더에 의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왕인 알렉산더는 BC 323년 32세에 원인 모를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헬라 제국의 큰 변동을 가져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 아내 록사나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아들은 장성하기도 전에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록사나와 어린 아들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하 장수들은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 헬라 제국을 나누어 각각의 왕조들을 세우고 분할 통치를 시작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다니엘 선지자는 이후에 유대를 사이에 두고 발생할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의 전쟁에 대해 글로 기록합니다.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가 죽자 유대의 남방인 애굽에서는 이집트 헬라 제국 즉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지고 북방인 수리아에서는 시리아 헬라 제국 즉 셀루코스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는 유대를 사이에 두고 서로 격돌합니다. 처음에는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와 수리아의 셀루코스 왕조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었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결국 유대를 두고 두 나라가 싸우다가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이겨 유대를 먼저 122년간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122년간의 이집트 헬라 제국의 유대 통치는 원하한 통치자들에 의해 대체적으로 평화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대제사장들은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로 자리를 계속 보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에 프톨레미 왕조의 필라델푸스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을 역사에 남깁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애굽에서 유대인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예레미야 때 애굽으로 내려가 300여 년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왔던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후 유대는 시리아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때 유대는 이집트 헬라 제국의 지배에서 시리아 헬라 제국의 지배로 바뀌게 되지만 그들의 삶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연거푸 두 번이나 패하면서 큰 변동이 시작됩니다. BC 190년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한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에 많은 땅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해군을 해체해야 했고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배상금 1만 5천 달란트를 물어주어야 했습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에 배상금을 주기 위해 자기 나라 모든 신전들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헬리오도로스를 시켜 자기들의 속국인 유대 예루살렘 성전까지 압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안티오쿠스 3세 당시 시리아 헬라 제국 재정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라 곳곳에서 백성들이 안티오쿠스 3세에게 반기를 들었고 결국 안티오쿠스 3세는 BC 187년 수사에서 신전을 약탈한 뒤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후 시리아 헬라 제국에서는 셀루커스 4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셀루커스 4세가 왕이 되는데 그도 로마에 바쳐야 하는 전쟁 배상금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하려 합니다. 그러자 유대에서 또다시 심한 반대가 일어났고 오래지 않아 그도 곧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리아 헬라 제국의 역사적인 인물인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합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BC 175년 왕이 된 안티오쿠스 4세는 스스로 자신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즉 신의 현현이라는 수식어를 줄겨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의해 희생된 자들은 그를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 즉 미친놈 안티오쿠스라고 불렀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린 것은 이집트 헬라 제국 정복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안티오쿠스 4세는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던 애굽을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애굽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마침내 국내 사정이 좋아지자 애굽을 침략한 것입니다. 그런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먼저 펠루시움을 공격하고 계략을 써서 애굽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이어 멤피스로 진격하여 그곳을 함락시키고 알렉산드리아를 장악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로마에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애굽의 지원군으로 온 로마의 밀사 포필리우스 레나스는 안티오쿠스 4세에게 로마의 수많은 배들을 보여주며 애굽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대로 변변한 싸움 한번 못해보고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의 힘에 밀려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BC 169년 안티오쿠스 4세는 애굽에서 퇴각하면서 유대 땅을 거쳐야 했는데 로마에 대한 굴욕과 자신의 헬라주의화 정책에 대한 유대인의 반대가 더 심해진 것을 묶어 예루살렘에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의 예루살렘 성전 모독과 박해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가 모든 것보다도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모를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을 강탈하고 불지르고 성전을 늑탈하고 율법서를 찢고 불사르고 많은 백성들을 학살했습니다. 게다가 모세의 율법에 충성하는 자들을 단번에 개종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멸절시켜버리든지 양당 간의 결단을 내리기로 결심하고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지 말 것과 어린 산의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 것 그리고 율법서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는 BC 167년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을 위해 제단과 우상을 세워놓고 돼지가 희생제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정책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다니엘서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계시록의 대환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는 이렇게 유대의 온갖 악독한 일을 행하다가 결국 모데인의 한 원로 제사장의 혁명과 그 아들이 이어받은 마카비 혁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다섯 번째 포인트. 행정가이자 정치인인 다니엘은 제국 변동을 내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언서를 기록하므로 선지자 다니엘이라 불리게 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 12장에서 세상 끝날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세상 끝날 대환란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에서 마지막 때는 앞으로 닥칠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 때를 말하나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을 가리킵니다.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성경의 예언들이 밝혀지고 그 지식이 더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천사가 장차의 일을 예언합니다. 먼저 두 천사가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합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는 두 천사가 히데겔 강가 양쪽에 서서 세상 끝날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다니엘 선지자가 그 두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 선지자의 질문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죄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종말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며 사랑은 수고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망하고 기대하기에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소망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당부도 기다리라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신뢰한다면 기다리라. 행정가이자 정치인인 다니엘. 그는 이렇게 제국 변동을 내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언서를 기록함으로 선지자 다니엘이라 불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10장에서 12장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 바 그때에는 분명히 오늘의 삶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가서 영생을 받는 편에 속하느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류에 속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특별히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 대한 언급은 험난한 오르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구로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에스라 1장에서 2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정책을 지방 분권화로 정합니다.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제국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의 경영 정책이었던 중앙 집중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벨론 성 안에는 인재가 넘쳐났지만 바벨론 제국 전역의 식민지들은 대부분 황폐하게 되었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해 바벨론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 정책을 지방 분권화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바벨론으로 끌려온 각국의 포로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의 종교 행위는 민족 문화 차원에서 인정해 주지만 대신 그 이상의 정치 행위는 철저히 차단하면서 제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로 합니다. 덕분에 지난날 바벨론 제국과 남유다의 관계는 철저한 주종 관계였다면 지금 페르시아 제국과 남유다의 관계는 제국과 식민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동맹관계가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남유다 포로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며 남유다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들을 가장 힘나게 하는 방법인 성전 건축을 허락해줍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가득 채울 성전 기명들도 모두 돌려줍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두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의 조서는 역대하와 에스라서에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고레스 왕의 조서로 글이 시작됩니다. 그 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역시 역대하에 기록된 고레스 왕의 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처럼 역대하와 에스라는 고레스 왕의 조서가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그의 조서 에스라를 왕의 조서로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다니엘도 그의 조서 다니엘의 서두를 왕의 조서로 시작했던 것을 보면 현실 정치인들이었던 다니엘과 에스라의 결은 역시 서두부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한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실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포로로 잡혀왔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벽 앞에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막한 포로 생활,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자 이렇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들까지도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어났습니다. 고레스 왕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일찍이 고레스 왕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사실 이때 고레스 왕이 남유다 포로들을 귀환시키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 성전 기명까지 모두 돌려준 것은 남유다를 향한 제국의 투자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목표는 남유다를 비롯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식민지들이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어 페르시아에 많은 세금을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바벨론 포로 70년 언약의 성취이자 에스겔 선지자의 성전 조감도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또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제국 경영의 경제 파트너로 여타 다른 민족보다도 유대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유대 민족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목적을 두고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 민족은 포로로 끌려온 여타 민족들에 비해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 오히려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으며 여타 포로민들과 비교해 월등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민족은 유프라데스강 서쪽 레반트 지역의 거점 확보에 걸맞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민족에게 요구한 네 가지 생존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민족에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살면서 요구한 삶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을 지어라. 둘째,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셋째, 번성하라. 넷째,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다시 말해 바벨론에 저항하며 시간 낭비하지 말 것이며 혹시 포로 기간 중 바벨론 제국의 전쟁이 휘말려 바벨론의 병사로 끌려가 전사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 차례에 걸쳐 빼앗아갔던 예루살렘 성전 기명 5,400점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한꺼번에 다 돌려줍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3차에 걸쳐 끌려갔다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한 귀환도 3차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귀환 때에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포로들을 강제 추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포로들을 모두 강제 추방했다면 2차, 3차 귀환과 불임절 이야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먼저 1차 포로 귀환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1차 귀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중 하나님께 감동받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 제거를 위해 가장 먼저 귀환했습니다. 이때 이방인들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1차 귀환자들을 돕고 예물을 줍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출애굽과 비교하여 출페르시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에도 출애굽 때처럼 후원을 받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출애굽 때의 기록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1차 귀환자들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받았던 예물을 예루살렘 성전 재건 때 바칩니다.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들의 귀한 조서를 반포한 후에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신전에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고레스는 왕의 창고직이 미드르사석에 명령하여 이 성전의 기명들을 모두 꺼내 하나하나 세어보게 하니 금, 은, 그릇 모두 5,400개였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 성전 기명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한꺼번에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수룹바벨의 책임하에 모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한편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 고레스 왕이 수리아에 거하는 총독 시시네스와 사트라프사네스에게 보낸 서신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서신에 의하면 5,400개의 성전 기명들에 대한 기록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그들에게 선조 때부터 누려오던 영예를 누리도록 허락했으며 가축과 포도주와 기름을 살 비용으로 20만 5,500 드라크마를 주었고 밀가루를 살 비용으로 2만 500 아르타베를 주었소. 나는 사마리아에서 나올 세금으로 이 경비를 충당하라고 명령했소. 나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페르시아 왕국과 왕가와 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라고 당부했소. 고레스 왕의 조서와 명령 그리고 이러한 편지 덕분에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과 그 안에 채워질 기명들까지 모든 계획이 이렇게 차근차근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렇게 1차 귀환자들 편에 돌려보낸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3차에 걸쳐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때를 다시 살펴보면 바벨론 제국의 1차 침략 때의 기록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바벨론 제국의 2차 침략 때의 기록입니다.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바벨론 제국의 3차 침략 때의 기록입니다.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이 성전의 기명들을 벨사살 왕이 파티의 술잔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니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발견하고 1차 귀환자들에게 한꺼번에 돌려준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네 번째 포인트.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총독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11명입니다. 1차 귀환자들의 모습입니다.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여기에서 유다 도는 유대가 페르시아 제국의 관할하에 있는 지역임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1차 귀환자들의 지도자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1차 귀환자들이 가서 행할 성전 재건이라는 중차대한 제사장 나라 재건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 명예와 권력이 모이는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먼저 헌신해야 하고 나중까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짊어진 지도자의 자리는 바로 후자의 경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렇게 1차 귀환의 지도자들로 총독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11명의 귀환 지도자들이 앞장섭니다. 총독 수룹바벨은 1차 귀환의 대표 지도자로서 대제사장 예수아와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협력을 얻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때 세워진 성전을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으로 부릅니다. 수룹바벨은 또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유다의 후손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다섯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 제거를 위하여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된 49,897명이 1차로 귀환합니다. 에스라서는 1차 귀환자들을 가문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이때에는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이미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렸기에 지파별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과 출신 지역별로 명단과 숫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어서 출신 지역별로 기록한 귀환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이렇게 출신 지역은 깃발, 베들레헴, 아나돗, 아스마윗, 여리고, 스나야 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차로 귀환한 제사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이렇게 1차 귀환 때에는 성전 재건에 앞장서기 위해 귀환한 제사장들의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제사장들의 수는 회중 42,360명 가운데 4,289명으로 10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차로 귀환한 레위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 수에 비해 레위인들의 숫자는 341명으로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이는 아쉽게도 포로 생활 가운데 레위인들이 자신의 직분을 포기하고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히스기야 왕 때 열심이었던 레위인들의 이전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계속해서 1차로 귀환한 그 외의 성전 봉사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이들은 대체로 이방인들로서 성전의 노예였던 느디님 사람과 대부분 이방인이었을 솔로몬의 종들까지도 귀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족보가 불명확한 귀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밝힐 수 없었더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족보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귀환의 대열에 합류한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족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제사장 가문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지만 이를 감수하며 그들은 1차 귀환을 했던 것입니다. 1차 귀환자들의 수와 그들의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이처럼 1차 귀환자 총수는 회중 42,360명과 종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 200명을 포함하여 모두 49,897명이었습니다.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그들이 데리고 나온 가축은 귀환자 수에 비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이 귀환 때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1차 귀환자들의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이 불태워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오늘 우리는 에스라 1장에서 2장을 읽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유다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내용의 조서가 발표되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떠나기 위해 모두가 일어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첫째,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는 것이며 둘째, 보기에 휘황찬란한 바벨론 페르시아의 문화가 그들의 신앙과 생각과 삶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경제적인 안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은 그들로 하여금 과감하게 일어서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라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사람들은 떠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